여러분은 쉑터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쉑터랑 앰프헤드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보디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뭐 거의 어렸을 때 야광시계 샀다고 자랑하는 수준 아닙니까 지금 이거? 네, 저는 예, 저 쉑터는 있습니다. 저도 네, 쉑터는 있는데 앰프헤드가 없네요. 네, 네. 은총 씨는 쉑터도 있고 앰프헤드도 있고. 네, 네. 심지어 쉑터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다 가졌네요. 네. 다 가진 사람이야.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세션 보드 모듈 1 모델을 네. 통해서 시그널의 흐름에 좀 집중해가지고 사운드 모니터를 하는 실전편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네. 샌드리턴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 네. 리뷰를 꼭 다시 한번 보고 오셔서 이 보드가 왜 만들어진 건지 왜 네. 여기 지금 잭이 4개나 꽂혀 있는지 한번 복습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뭐 약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마샬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4CM, 네. 포케이블 메서드 그대로 되어 있어요. 네. 이쪽 다이나믹 계열, 그 다음에 네. 나가서 저 앰프 헤드의 다이나믹 계열, 그 다음에 저기서 샌드를 쏴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여기에 공간계 그리고 돌아가서 파워 앰프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지금 루트가 짜져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메이킹을 하면서 들어볼까요? 자, 지금 뭐 여기 아무것도 안 켜져 놓은 상태고요. 지금 요 볼륨 줄이면 당연히 네. 요거 먹고 소용 안 나겠죠. 그리고 저쪽에서도 뭐 하면 다 먹습니다. 지금 네. 전체가 다 구동된 상태예요. 네. 자, 프리즘부터 일단 켜볼게요. 네, 프리즘 켜졌습니다. 좀 부스를 올려 좀 채워 네.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냥 프리즘이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네. 뭐가 요 계열에서는 뭐 지금 특별하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브레이커스 자, 여기 브레이커스 그다음에 시계즈 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네. 이제 이걸 왜 쓰느냐? 자, 일단은 여기 상황에서 이제 공간계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도 하면 네. 뭐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이펙터만 먹였잖아, 저.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일단 프리즈 끄고 코러스도 끄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직렬 상태면은 여기서 지금 앰프 헤드 게인을 켜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직렬 상황이라면 네. 아웃 이 이제 공간계 뒤에 앰프 헤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나는 딜레이 걸린 이런 소리를 깔끔한 소리가 듣고 싶은데 그 모든 소리들이 다 개인이 먹히는 거죠. 먹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난리가 나는 난리가 거죠. 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샌드리턴 개념 모르시고 왜 나는 앰프헤드를 쓰고 싶은데 못 써? 그렇죠. 왜 안 돼?라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냥 인풋에만 연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계를 싹 해놓고 나서 그게 앰프헤드에 들어가니까 그게 모든 게 증폭이 되면서 못 듣겠는 사운드가 나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앰프 게인을 켠다고 해도 앰프 게인이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앰프 게인 먹고 얘네들이 가는 지금 네. 그런 상황을 이걸로 만들어 놓은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클린톤의 공간계만 먹어 있는 상태에서 앰프 게인을 밟았을 때 앰프 게인은 이 공간계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한번 밟아볼까요? 네, 일단은 이런 상황이었죠. 여기 기본 상황이었죠, 지금. 네, 근데 여기서 하면 그렇죠. 네, 전혀 문제 없이. 그렇죠. 제가 일부러 지금 앰프 게인 톤을 좀 약간 살살 잡아놨어요. 네. 요 정도. 뭐 그 하드 게인이 아니죠. 약간 크런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켜버리면 얘네들은 게인 부스터의 역할을 네.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툼해지겠죠. 그러면 이 프리즘 부스트만 부스트 양을 올려놓은 다음에 바로 한번 밟아볼게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앰프 게인의 원래 본질적인 애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훌륭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얘가 지금 이 부스트 이렇게 켜놓으면 이거 볼륨 엄청나게 튀어 올라가잖아요. 네네. 이 상태에서 저희 앰프 게인을 꺼버리면은 볼륨 팍 터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얘가 지금 게인 부스터로 이 역할을 도와주고 있는 거였고요. 나머지 페달로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버드라이브 브레이커로 네. 여기서 레벨을 올려서 한번 도와볼게요. 아, 좋네요. 시퀘즈로 도와볼게요. 이번에 같이 켜볼까요 한번?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개인 부스터 3종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개인 부스터 3종의 소리 다 다르고 그리고 이 소리가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난다라는 게 그렇죠. 지금 라우팅이 아주 잘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레드락스를 놓게 되면은 레드락스도 사실 여기서 레드락스의 드라이브를 올리지 않고 레벨만 올리시면은 얼마든지 싸우지 않는 사운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레드락스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애초에 이 포케블 마스터에서 벗어나서 이 아웃풋을 직접 앰프에다가 인풋에다 꽂았을 때 공간을 키고 게인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그 모니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투 케이블 메서드로 다시 바꾼 거죠. 뭐냐면 그렇죠. 원래 우리가 1, 2, 3, 4, 5 다음에 절로 넘어갔었는데 네.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서 얘로 바로 와버린 거죠. 네, 6, 7, 8 다음에 그냥 그 아웃풋이 바로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공간계를 켜고 게인을 밝겠다라는 건 이 공간계까지 전부 다 게인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 이상한 소리 도대체 뭘까요? 한번 네. 해볼게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희가 모니터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없는 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썼어요. 앰프 게인 와 좋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구나 하다가 와, 하다가 그래 나 딜레이를 킬 거야 네, 리버브를 킬 거야 바로 여기다 아, 네, 아 여기구나 아, 네. 네. 여러분 뭔지 아시겠나요? 네. 아직 티가 안 나죠? 티가 게인을 더 올려볼게요. 게인 올려볼게요. 여기 믹스 올려볼게요. 네, 이거 뭐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잔향 따라오는 소리를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 사운드, 저 네. 사운드에 개인이 먹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깨끗하게 개인이 먹은 사운드 그 사운드 자체에 공간계가 따라와야 되는데 공간계가 따라오는 사운드 자체가 개인을 먹게 되면서 그렇죠. 네, 왜곡된 사운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 그거 일부러 이거를 사운드를 만들어 낸다고 뭐 쓸 수는 있어요. 그럼요. 뭐 사이키델릭 뭐 음악 같은 거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쓰신다면은 내가 이걸 의도적으로 이 지저분한 사운드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포케이블 메서드로 얼마든지 샌드리턴으로 이 루트를 조정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걸 써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데 그냥 이런 300만 원짜리 보드 사놓고 이거 해갖고 인풋에다 푹 꽂아놓고 앰프 게인 딱 밟는 순간 여러분들은 300만 원을 쓰레기통에 처박느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하고 쓰시는 거를 네. 네,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투 케이블 메서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네. 이제 팬더로 넘어가 볼게요. 네, 팬더로 왔습니다. 네, 팬더로 왔습니다. 자, 그럼 팬더에서는 지금 딱히 우리가 포 케이블 메서드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투 케이블 메서드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의 그냥 보드 자체의 사운드를 그렇죠, 그냥 저기 그냥... 앰프에다가 보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앰프에 인풋에다 꽂았잖아요. 앰프에 인풋에 꽂았을 경우에는 어쨌든 앰프의 프리브를 게인을 쓰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저기에 있는 이퀄라이저라든가 프리의 어떤 색감이 묻어나는 세팅인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그렇죠. 세팅이고요. 근데 난 그것까지 싫다. 나는 그냥 저걸 파워 앰프로만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저기에 인풋 말고 리턴에다 꽂으시면 됩니다. 네. 이 리턴에다 꽂으시면 저기에 프리브는 먹통이 되고 얘만 프리가 되고 젠 파워 앰프로 구동을 하게 된다라는 네. 거.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풋에다 저렇게 꽂아놓고 이건 이제 샌드 리턴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방법이 요거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럼 사운드를 바로 메이킹해서 들어볼게요. 네. 그냥 직렬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지금부터 그냥 이 페달의 세팅 사운드를 들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키겠습니다. 뭐 네. 하나씩 켜볼게요. 이 페달의 기본 사운드. 네, 클린톤.
원래 좋죠 이거는. 네. 네, 그다음 뭐 네. 줄리아. 줄리아 들어볼게요. 네. 자, 이번에 오버드라이브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네. 브레이커스. 역할을 보실 수가 네. 있고요. 네, 이번에 C캣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쉑터랑 네. 얘들이 만나 버리니까 그냥 좋은 소리가 나는 그냥 거죠? 가요 네. 세팅이 네. 안 해요, 그냥. 하고 나서 프리즘 부스터를 올려서 개인 부스터로 사용하게 되면은 양이 네, 올라가겠죠. 요 정도 개인 양까지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네.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세팅 자체를 우리가 방금 이 팬더 앰프에는 인풋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풋에다밖에 못 끼웠지만 마샬의 샌드 리턴이 있는 상태에서 직렬로 꽂긴 꽂을 건데 직렬을 인풋에다 꽂았을 때와 리턴에다 꽂았을 때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운드 들어볼까요? 오, 마샬 엄청나죠? 마샬 좀 조정 좀 하겠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갈 뻔했죠? 잠깐만. 네, 네 조정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를 잘 기억하세요. 이번엔 리턴에다가 꽂아볼게요. 네. 네, 지금 이제 리턴에다 꽂았는데 리턴에다 놨을 때는 볼륨이 이 프리의 볼륨을 그대로 이제 얘가 프리앰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볼륨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끼우신 다음에 항상 이 레벨 조정해셔서 적정 볼륨 맞추셔야 돼요. 자, 바로 들어볼게요. 리턴 사운드입니다. 네. 잘못하시면 귀가 터져버릴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네. 기타가 좋아서 그런 건지? 그렇습니다. 확실한 네. 거는 좀 더 여기에 이 페달 보드에 좀 더 순수한 사운드 네. 자체가 이 헤드가 된다라는 거고 저기서 이제 파워만 빌려 쓴다라는 느낌이겠죠. 네. 근데 확실히 아까 헤드를 거친 사운드가 더 좋다라는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풍성하죠. 이제 네. 음역대가 더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앰프 헤드를 쓰고자 하는 목적은 사실 그거고 이걸 쓰고자 하는 목적은 또 이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장점들을 최대한 우리가 극한까지 뽑아내서 다 쓰자라는 네. 개념에서 나온 게 오늘 한 이 포케이블 메서드 네, 네. 네, 4cm 보시엠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보통 4cm라는 애칭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락보드 모듈 1 정말 아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2시간으로 쪼개서 해봤는데 네, 네. 은총 씨가 아주 멋진 연주 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그러면 그래도 많이 듣긴 했지만 정말 좋은 사운드 메이킹 마지막 버전으로 시연으로 하나 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오늘도 역시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네. 네. 은총 씨부터 우리 뭐 이거 같은 계열이니까 점수 말고 함주평만. 네네네네. 요런 이 모듈에 집중해서 그렇죠. 그게 좋을 것 같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확실히 요즘 앰프 헤드를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시대에 발 맞추는 페달보드. 알겠습니다. 시대에 발 맞추는 페달보드. 네, 저는 뭐 진짜 딱 더해진 거라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영역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루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하나가 열렸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사운드 메이킹 할 수 있는 DTL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네, 저는 4cm의 기적. 충분한 공간을 찾았어요. 네. 네. 자, 오늘 세션 모듈 1 리뷰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우, 진영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업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